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기술, 하지만 창작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공유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과정 이후에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참여자들의 몫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과정 안에서 성찰의 포인트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무언가를 나중에 해내기 위한 재료를 이 과정 안에서 얻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두께감 있는 리서치를 한번 진행해보는 것. 아웃풋으로서의 축제 기획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교육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이고, 이전에 저희가 했던 교육과 좀 가장 큰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 프로젝트를 해보게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의문을 갖고 있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서 더 잘 체화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하고 싶었고, 실제로 이 친구들의 신청서를 받고 선발을 할 때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가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뭐 키워드나 주제나 이런 걸 임의로 던져주거나 정해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온 주제들 혹은 좀 더 다루고 싶은 이슈들에 다가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앞에 리서치 과정이 뭐 길진 않았지만 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홍대 앞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을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고, 그 앞단에 홍대 앞에 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여기는 어떤 역사가 있고 주요한 어떤 지금 남아있는 공간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자도 리서치하는 시간을 상당히 오래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서로 간에 좀 있었다는 게 이 경계지역에서 쇠퇴하는 서울 도심들의 특징들을 청년예술인의 시각으로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그런 식의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트브리지는 그 속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 강의를 끝나고 나서 회고해 볼 수 있는 회고의 시간을 저희는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고록을 받았어요. 그걸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내가 오늘 들은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내 작업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 혹은 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었지, 이건 이렇게 보면 좋겠다 라는 식의 회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견고하게 메시지를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더 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본인들이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만난 예술가들은 사실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과 앞으로의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고요. 이번 사업은 아무래도 활동비도 있고 재료비나 창작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폭이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은 좀 짧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또 함께 이뤄가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 저희 랩은 어쨌든 기술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처음 기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랩이 도움닫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성 청년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현재 기술 문화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보여준 창신당 야경을 보면서 모순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나는 이게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회 도시가 발전해오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창신당 집중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그걸 모순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제 예술인의 차원에서 풀어나갔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되게 신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무뎌진 감각과 또 다른 새로운 감각들을 찾아내게 해준 것 같아요.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감각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고리들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홍대 인디밴드 씬이라고 하면은
아티스트, 관객, 해봤자 하우스 매니저 정도의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직군이 있구나를 일단 우선 깨닫게 되었고요. 이 수업은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던가 아티스트와의 미팅을 진행한다던가 혹은 뭐 디자이너라던가 영상 감독과 컨택 등 우리가 공연을 기획을 하고 또 공연뿐만이 아니라 홍대 앞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기획할 때 알아야 할 전반적인 모든 업무들을 두루두루 다뤄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셜 아트 플래너가 대체 뭐고 어디까지 하는 게 그 역할인가에 대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교육을 듣고 그리고 작가님들과 멘토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사회 이슈랑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언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다른 프로젝트들이랑은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업이라는 거는 같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아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야가 확장이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저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되게 처음 해보는 것들을 이 교육 프로그램 동안 좀 많이 해볼 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었는데 그걸 경험하는 그런 짜릿함을 좀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이제 같이 여기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과의 어떤 소통,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어떤 힘이자 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란 단어를 되게 습관처럼 사용하고 늘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서도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이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스트레인과 함께 하면서 멘토분들과 그리고 이 청년 예술인 모두가 뭔가 당장의 결과를 내고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진짜 고민을 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해 나가야 할까 하면서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나간 것 같아요. 과정이라는 게 존중되는 그런 예술 협업 프로젝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공간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그냥 있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길에서도 나타나는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죠. 홍대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홍대에 오면은 아 내가 별난 놈이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달까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된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업으로 삼아야지 였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게끔 하는 것이 사회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 만남의 과정 중에서 이 작업자와 작업자가 동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과 작업이 동료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과 작업이 어떻게 동료가 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뭔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좀 생소했었고 그것이 되게 좋은 시작일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들, 여기서 만들어진 이 방법론들을 좀 계속 가져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이후에 이제 계속 이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여기서 이제 어떤
자기 포텐셜이나 잠재 어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우리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이제 계속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요즘 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의 과제는 좀 그런 것들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또 질문을 하게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알게 만들 수 있느냐 를 좀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핵심적인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청년 예술가들에게 예술만 하지 말고 좀 비즈니스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 예술가들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이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 예술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점? 저희한테도 사실은 그 아트 플래너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저희가 의도한 것만큼 좋은 의미들을 얻어간다면 이 다음 스텝으로 저희는 좀 더 섬세하게 기획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단계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이 기술 문화가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이나 혹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의 형태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하면서 저희 이제 팀의 멤버들이랑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술가를 위한 어떤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거의 기초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